옆에 누구게? 나 혼자 있는 거 아닌데. 내 옆에 누구 있는데? 누굴까? 쯔이다. 쯔이다. 와, 댓글로 알려주셨어. 맞아. 쯔이는 쯔이다였어. 전 다라였어요. 다라다라. 밝은 다라. 밝은 다라. 쯔이다. Meanwhile.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다라라. 발음 진짜 어렵다. 쯔유. 쪼쯔유. 쪼쯔유. 이게 어렵다. 이게 입모양이 우인데 발음은 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인데 이야? 입술은 우고 그리고 발음은 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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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쪼지 이것도 달라. 쪼야? 쪼 쪼지 쯔유 이 쪼지유 쪼쯔이. 어렵다. A few minutes later. 언니 이름 발음 할 줄 알아? 도션. 어. 찐도션. 찐은 뭐야? 김. 찐도션. 어 찐? 찐도션. 난 진짜 김다현이에요 같아. 찐도션. 我是 찐도션. 你是 조주이. 이거 되게 좀 못생겨지는 못생겨지는 것 같아. 적이 안 됐어. 너 이름 부를 때마다 좀 표정 관리하고 해야겠다. 조주이. 은행에서 이름 부르면 조주이. 나 태영이랑 한 달 차이로 들어왔어. 아, 우리는 같은 해 들어왔어. 아, 그래? 너 12월에 들어왔어. 12. 11월? 12월? 아, 11월. 11월. 11월에 들어왔어? 응. 확실히 기억나. 너 패딩 입고 아, 겨울에 들어온 건 확실히 기억나. 맞아. 그래서 나 너 처음 보자마자 중국어 아는 거 와이니 밖에 없어가지고. 좀만. 처음에 쯔이 보자마자 와이니. 맞아. 중국어가 할 수 있는 중국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언니.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니하오 원스. 또 이름만 말하고 뭐 아이니 하고. 겨울 때
기대할게요. 아 기대된다. 부은주의. 다음 생은 남자 아니면 여자? 다음 생? 이런 댓글이 있었어. 아 다음 생은. 근데 다음 생은 난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질문을 했으니까 원스가 댓글에 만약에 다음 생에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람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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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다음에 남자 아니면 여자 깊게 가. 나는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남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는 남자.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실수는 소감. 소감?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옛날에 저를 생각을 하면 뭔가 고생했다 나에게 하고 싶어. 잘했다. 영. 근데 진짜 그때 입사했을 때는 내가 되게 어려웠었잖아. 어렸죠. 중에 열네? 응.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아 어떻게 그 연기를 냈냐 혼자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냥 어려서 그런지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별로 없었어. 아 있었는데 그냥 많이 그냥 춤을 되게 좋아하니까 힘들겠다 그냥. 근데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잖아. 그냥 힘들겠다 힘들면 그냥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뭐. 뭐 꼭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습생 진짜 되고 막 서바이벌하고 데뷔하게 됐어. 그래서 언니는? 나? 언니도 캐스팅 어 나 캐스팅. 왜? 그때는 무슨 생각하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우리는 이 길을 안 오고 싶었다는 거잖아. 처음 원래 이 가수 이 아이돌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 그래서 약간 반반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 주변에서 그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그러셨어. 아~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장기 학교에서 장기자랑도 많이 나가고 막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아 다현아 연예인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아 그런가 한번 근데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댄스 대회를 나갔다 경험 삼아서 그냥 근데 거기서 캐스팅 딱 된 거야. 기획사 세 곳에서 캐스팅 받아서 그때가 JYP가 있었어. 그래서 오디션 봤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합격 돼줬다고 전화 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뭔가 나는 결정. 갑자기 깊은 얘기 이렇게 할 줄 몰랐어. 그냥 얘기. 지금 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